짧고 무서운 이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20대 후반쯤 되었을까? 한 남자가 승합차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저희 호러카페의 첫 번째 공식 흉가 체험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처음이니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흉가체험 카페 매니저입니다. 모여있던 남녀 5명은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연령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표정이었다. 미리 공지드린 대로 이곳은 인적 없는 시골마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심령 스팟이죠. 저기 보이는 저 흉가가 그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장소입니다. 저 흉가에서 매년 실종되는 사람만 수십 명. 이 정도면 왜 손꼽히는 심령 스팟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에 진한 긴장감이 서린다.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던 남자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자, 이제 슬슬 출발해볼까요? 체험은 두 개의 조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파가 잘 안 터지니 연락은 이 무전으로 할 거고요. 남자는 가방에서 종이를 몇 장 꺼내어 나누어준다. 읽어보시고 사인해주세요.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남자의 말에 사람들은 약간 망설인다. 막상 사인을 하려니 약간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때 안경을 쓴 남자가 미소 지으며 이야기한다. 의례적인 이야기군요. 분위기도 되게 잘 잡으시고요. 그러면서 종이에 사인한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가 났는지 하나둘씩 사인하기 시작한다. 저는 여기 앉으신 두 분과 저, 그리고 저쪽에 앉으신 세 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매니저인 남자와 처음 사인했던 안경 쓴 남자, 홍일점인 짧은 머리의 여자가 한 조가 되었다. 다른 조가 된 남자 세 명은 약간 아쉬운 듯했다. 그쪽 세 분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 조가 먼저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남자 세 명은 하나같이 여자 쪽을 힐끔 바라본다. 여자는 기대감 어린 표정으로 셋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세 명 중 한 남자가 어깨를 쭉 펴며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조심하시고요. 무전은 계속 켜놓을 테니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귀신이라도 나오면 무전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남자 세 명은 길을 따라 어두운 곳으로 사라져갔다. 매니저인 남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동하자 무전을 끄며 말했다. 형님들은 이미 준비되셨겠지? 예, 30분 전에 이미 대기하고 계실 거예요. 맨 처음 사인을 했던 안경 쓴 남자가 대답한다. 이번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 요새 왜 이리 안 찾아주신 거야? 장기매매 집중 단속 기간이었다나 봐요. 그쪽도 힘들겠죠? 아까부터 손톱만 만지던 여자가 말했다. 멍청이들. 자동차 라디오에선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러카페를 빙자한 장기매매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거에 속는 게 바보인 거지 뭐. 어쨌거나 카페 폐쇄하고 계정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럼 다음 대상을 찾으러 가볼까?